2018년도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2017년도는 특별한 사고가 있거나 통곡이 있었거나 아픔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축복 속에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이 있을까, 더 이상 은혜가 있을까 하리만큼 더 크신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 역사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또다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에게 그 역사의 퀴를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태도로 자세로 이해를 맞이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정권 권력자나 경제인이나 모든 교육계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살다가 놓고 다 떠나갑니다. 모세가 떠나가듯이 우리 이전의 사람도 떠나갑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그리고 교수도, 누구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바튼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것은 너가도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사람에게,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자리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엄중한 그 자리에 누가 서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부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오십부장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들에게서 모세의 후계자를 뽑지 아니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셔서 모세의 후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정치인도 아니고 운물이 좋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시종입니다. 즉 모세를 수발되는 몸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좀 센 말로 이야기하면 종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그곳에 여호수아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모든 사람들 다 지키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열두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뽑아 열두 명을 정탐을 보냈죠. 한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열 사람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너무 정확하고 현실적인 보고를 하면서 답을 내리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그 성은 높고 성벽은 강해서 우리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다.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인 네피림의 후손들은 키가 장대 같고 힘이 세서 우리와 싸우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 현실을 보라. 현실적으로 판단해 봐라. 안 될 일을 왜 하느냐고 말하면서 막 악평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들이 당신이 우리를 꼬셔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 죽어서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려느냐고 하며 막 운하고 있을 때 요수아가 탁 나타납니다. 요수아도 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똑같이 현실을 봤어요. 높은 성을 보았고 강한 군사를 보았고 힘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싸울 힘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군사력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현실을 볼 줄 압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답을 내립니다. 비록 그들이 그토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 눈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눈이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성과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 내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거나 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들도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 두려워 떨며 절망하며 한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지성으로는 인정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높은 성으로 둘러싸이는 현실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중리산이하는 불평들이 더 많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절망은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사람에게는 마귀의 시험까지 받아야 하니 일반적 사회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을 함께 짐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는 지금 우리 가난 교회 때문에 이렇게 막 속상하고 그런 일은 요즘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기만 하면 저거 지난주에도 선교지 갔다 오면 선교지에 갔다 오기만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들을 항상 느끼고 옵니다. 그냥 돌아보고도 올 때는 난 다시는 안 돌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온다? 그럼 또 무릎 꿇으면 또 주님이 또 가라 하면 또 가는 거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마귀의 저항과 도전과 시험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없다면 그건 이미 마귀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다가 어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딱 생깁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귀신 같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형통한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정말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 오니까 겁을 먹고 하나님이 뜻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걸 참아내야지. 견뎌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탄의 저항이 없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없거나 내가 막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저항이 있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있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 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저항이 옵니다. 성교하려고 하면 마귀의 저항이 옵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세상 일은 베트랑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프 하는 숙련이 있다. 숙련. 같은 일 반복하려 숙련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숙련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교회 하나 세웁니까? 하나 세우는 만큼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못 견디하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2018년도에 기회가 왔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크게 축복의 역사는 크게 지금도 계속된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만 답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제가 맨손으로 인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이제 직장도 생겼고 사업이라는 거 조금 생겨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는 염려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잘 살다가 죽을게요. 그러려면 지금 죽어버려. 거기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바보 같고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일생 일신 편안하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방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다른 민족을 살려야 되고 열방을 살려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이 축복은 아직도 코끼리 비스켓 같은 거예요. 내 모습도 내 가진 것도 너무너무 적은 거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합시다.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이제 일어나라는 거야. 안주하는 곳에 일어나라는 거야. 어제 기득권에 쌓여 살려고 하는 안주감에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멀 것 있다고 거기에 앉혀놓고 터닦아 놓고 나 여기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의 기득권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믿음이란 어제의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것이 가치라면 여러분이 충분한 먹을거리가 있어서 믿음에 대한 성숙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육신의 편안함에 취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애굽이 편안하니까 43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에 살다가 너희들 인생은 땅에 머무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버려야 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지어놓은 집을 버리라는 거야.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들을 버리라는 거야. 농토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조금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취해 살지 마시고 요단을 건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땅을 네가 정복하게 할 텐데 너 평안함 버리고 요단을 건너서 일어나 걸어갔는데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따라합시다. 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이 정도 크게 합시다. 시작.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너 마음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삶의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송도 와서 상가에 할 때 현실이 너무 안 보이고 너무 갑갑해서 그냥 송도 안에는 교회를 세울 방법이 없어서 송도 안에서 개척했다가 바깥으로 돌고 너무 이렇게 현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건물 하나만 내가 상가에서 개척해서 건물 하나만 세워도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겠나 이 귀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센 파도에 내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0억짜리 그냥 이게 나왔어요. 그건 난 부담없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계약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으시고 계약하려고 하면 막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밤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 꿈을 줄이지 말아라고. 너 꿈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돈이 드냐 힘이 드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릴 적에 아름다운 꿈 하나 꾸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를 때는 머리 뒤밀고 갔는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되면 눈이 떠져. 무슨 눈이 떨어지느냐? 현실을 보는 눈, 파도를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30대는 정신 차리자 이러고 40대는 꿈을 줄이자 이러고 50대는 주저앉자 그리고 60대는 죽을 준비하자 이런다. 여러분 이거 안 된다니까. 주님이 제게 책망하셨어요. 너 왜 현실 바라보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언젠가 꾸었던 그 아름다운 가나안을 정복하는 꿈,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모세에게 주신 꿈이 바로 내 꿈인데 내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광야를 걸어오는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요소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내려놓는 거지. 세상에 쇠파에 시달려 꿈을 접어버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밥 먹고 살 길을 선택한 분이 계시다면 그 어느 그 똥통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부터 주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뭘 지키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그친 파도에 그 마음의 꿈들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산산조각, 그린 눈 힘 풀고 허블레 해가지고 그냥 빵이나 얻어먹으면 좋겠다. 오늘도 무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어나라잖아요. 요단을 건너라잖아요. 그리고 벌떡길로 걸어가라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한번 세상을 걸어봐라는 거야. 여러분, 돈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세상 땅 내보내면서
이 발바닥으로 믿음 한 거 걸어봐라. 여러분 몇 평 걸겠어요? 송도에서 100평 걸을 수 있겠어요? 송도에서 1000평 걸을 수 있겠어요? 송도에서 10000평 걸을 수 있겠냐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나? 이러고, 정신 차리자. 이러고 돌아오고 한 발자국도 달달달달 못 돌고 돌아온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시지만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발바닥으로 한번 걸어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만큼 축복을 해주시고 너 믿음만큼 채워주실 텐데 네가 네 발바닥으로 한번 걸어봐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 움츠려 앉아있고 벽돌이 너무 높아 주저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믿고 세상을 향하여 요단을 한번 걸어봐라는 거예요. 요단을 한번 건너봐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향하여 한번 걸어가봐라는 거예요. 여기도 벽 저기도 벽 여기도 한계 저기도 한계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야만 합니다. 무너지는 마음만 지키면 되는데 그 무너지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이 드니까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마음에 그 아픔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냥 꿈을 다 던져버리고 다 시공창에 꿈 다 던져버리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절망의 날들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매일 기적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매일 축복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삶을 못 사느냐? 마음을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그날 밤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네 꿈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현실 볼 줄 아는 눈 있고 여러분도 현실 바라볼 수 있는 눈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안 보여서 현실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축복 오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쓰십니다. 일어나 그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가고 건널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슴속에 주었던 약속들을 다시 가슴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는 그냥 살아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 지혜와 총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뭐냐면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곳곳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승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요단을 향하여 가십시오. 아멘 합시다. 암말렉이 있고 그다음에 아낙 작성들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이 강하고 힘센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내 작은 이 힘과 지성으로 가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믿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아멘. 다시 한번 답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란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몫으로 삼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축복을 내 몫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자. 뭘 가지자? 4절부터 6절, 7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그냥 이렇게 아무 사고 저지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목회도요, 새로운 일에 도전 안 하면 부응 없어요. 아멘 합시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삶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아멘 합시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똑같은 복을 받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장군도 아니고 큰 뱃살가도 아니고 세상 경험도 없고 한 게 뭡니까? 모세에 물 뜯어주고 몸 씻어주고 이 몸종이었어요. 그런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고 안악자손과 싸워야 되고 겹겹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가져야 될 딱 한 가지가 뭐냐? 돈일까? 칼일까? 군사력일까? 권력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망가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것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왜 돈 떨어지면 불안합니까? 돈을 의지하니까 돈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두려워지면 결코 미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2018년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최고의 해가 온다. 믿어지면 아멘. 전 확신합니다. 저는 해마다 최고야. 해마다 최고예요. 따라합시다. 2018년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 또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돈한테 기웃거리고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얼굴 내미고 저기 얼굴 내미고 자루나 우나 치우치면서 막 이렇게 헤매면요 영원히 헤매라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탁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2018년도는 사람 버리고 하나님을 얻어야 되고 재물 버리고 하나님을 얻어야 되고 할렐루야, 환경 버리고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바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가치로 또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담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원망한 사람은 왜 원망하느냐? 불안하니까 원망합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것은 현실이 그렇기에 오는 감정이 아니고 마귀한테 딱 붙들리면 그 감정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한테 딱 붙들리면 그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별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면서 막 상상하고 키우지 마세요. 그거 마귀 짓입니다. 한 번은요, 어느 집사님이 막 얼굴이 새파랗게 좋아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요, 땅이 꺼진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대. 그게, 그럼 파묻어 버리면 되잖아. 배고프면 삶아 먹든지. 좀 세나?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송아지가 났네. 그러니까 송아지 났다고 하나님 송아지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해줬어. 소문이 옆집에 퍼졌어. 근데 옆집에 또 송아지를 났는데 목사님 소치도 못 듣고 신방 안 가서 그랬더니 송아지 났는데 신방 안 왔다고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더래. 별꼴이야 진짜로. 예수를 뭐하러 믿는지 뭐. 아, 믿는 것도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매일 기적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잘했다. 네, 이 말씀 할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문제가 있어야 돼. 기적이 일어나려면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위기가 와야 기적이 일어나지. 홍해 앞에 서야 기적이 일어나지. 아말렉 앞에 서야 기적이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적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면 겁을 먹고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몰락하는 거예요. 단 예수 믿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족속들이야. 매일 기적이 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매일 위기 속으로 몰고 가야 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있어. 너 기도 많이 해라. 네 돈 많이 벌어라. 너 공부 많이 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 딱 첫째도 담대함, 둘째도 담대함. 내가 다시 말로니 마음을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일 난 예비지만 목사님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자주도 좋고 좀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손 안 들기만 해봐라. 다 들어요. 다 들어.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 손 내리셔요. 건강해. 그런데도, 아, 나 안 걸리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면 안 걸린다. 그러면 안 걸려. 암 안 걸린 줄 믿고 시야를 주는 대로 잡수세요. 그러면 암 안 걸려. 어? 좋은 것만 찾아먹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없어. 걱정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니까. 그냥 주는 대로 퍼 잡수시고. 할렐루야. 그냥 적당하게 사셔요. 그래야 된다니까. 어? 여러분 선교지도 가야 되잖아. 아프리카 가면요. 아프리카 가면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잘 수 있어요. 가면 내 친구 목사가 아프리카 가지고 작년에 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뻔했대.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요 차를 다 쭉 산길로 들어가는데 산길 가면 정말 조금만 참으시라고 정말 좋은 호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참고 갔대.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니까 호텔에 다 왔습니다 이러더래.
호텔이 어디냐 하면 땅바닥이 호텔이야.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그냥 거죽등이 한 개 깔더니 우리 주무 잡시다 이러더래. 여러분 그걸 잘 수 있어야 돼. 그 잘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 세상에 지금은 우리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세부에 우리 가난 그 고아원 그 가난 그 랜드가 얼마나 지금요 이제는 에어컨도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완전 호텔보다 더 좋아. 그런데도 벌레 있다고 잠을 못 잔단다. 지금 그래서 벌레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아멘. 이 육육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거친 파도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당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편안한 삶 찾아가지 마세요. 가치 있는 삶 찾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2018년도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태양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되는 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축복하신 축복의 해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두려워 두려워지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정확합니다. 뭐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긴다? 마귀. 그러면 좋은 환경을 찾아가려 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지. 사탄아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쑥 떠나가잖아. 두려움이 떠나면 담대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망할까봐 사업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돈 날리면 어떡하나 날려봐야 돼. 제가요 제가 깨달은 게 돈을 날려봐야 믿음이 생겨. 아시겠어요? 돈을 말려봐야 돈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새로운 돈을 더 많이 주셔. 그건 진리입니다. 아멘합시다.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2018년도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성공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야. 너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도전해라 이 말과 너 겁먹지 말고 가라 이 말과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다 해도 겁먹지 마세요.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하여 내 교만과 세상을 바라보는 어두운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파묻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형통해지고 평탄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딱 그 마음일지라도 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빛입니다. 사라집니다. 하여
한 가지만 결단하면 2018년도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됩니다. 이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 하면 복받는다, 저 사업 하면 복받는다, 이 동네 가면 복받는다, 저 동네 가면 복받는다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귀신 시나라 가문대 눈을 돌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복입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말씀만 담으면 돼.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만 잡수시면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평탄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기간에 많은 은혜로 부흥이 되었지만 2018년도는 환경적으로 최고의 회예요. 우리가 늦게 시작하고 웰카운트에 다 입주하고 난 뒤에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우리 주변에 막 아파트가 들어섰고 입주가 시작되고 또 우리 끝나면 또 내년에 또 입주 계속 우리 주변에 입주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어요. 한 만 세대 이상이 우리 교회가 딱 주위에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사람 수 늘리는 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살리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은 가정으로 흐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은 개인으로 흐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짓밟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의 키를 맡겨 주시옵소서 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 2018년도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